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채팅방을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뭐 그건 그쵸. 솔레이마니에 이제 대해서 부시랑 오바마도 폭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주위 참모진들이랑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확산이 될 수가 있어. 너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는 트럼프가 이거를 승인을 했어요. 몇 명이 모여서. 그리고서 주변 참모진들은 깜짝 놀랐죠.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야당, 보통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전면전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한다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랐죠. 민주당도. 그래서 8일날 이번 일에 대한, 솔레이마니 그 사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그거 정말로 트럼프가 주장했듯이 미국 워싱턴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면 그 증거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여타 뭐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또그 전에 갑자기 또 자기가 또 발언을 한다니까, 대국민 성명 발표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조만간에 그미 의회에서는 대이란 전쟁을 막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결을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시장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더 상승을 확대하려면 사실은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여지가 높지 않은 가운데 반등도 제한되고, 하락 요인들이 거기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은 알려져 있진 않지만 미국의 이제 사상자 숫자가 이제 나타나면, 발표가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제 그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변화가, 원래 아까만 하더라도 한2% 정도 빠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뭐 많이 줄여놓긴 했어요. S&P 500 선물이 0.2% 정도? 0.2% 0.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제 상승을 했었던, 어저께 이제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다. 이게 이제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면 반등을 줄수 있겠지만,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차익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저께도 보면 반도체 업종들이야 그 일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주가 상향 조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을 한 데에 따른 결과였거든요.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라크 쪽에 있는 쪽을 다 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셰일 기업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셰일 기업도 빠졌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뭐 수혜주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일대는 다 관망하는 거죠. 지금 관망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의 변화가 내일 결정을 할것 같은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조정을 볼때덜 빠지는 애들, 가치주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이 단기적으로 그냥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테마주라고 해도 그냥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이 좀 좋은 견실한 종목들 위주의 테마라면 그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도 가능하죠. 지금 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더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아마 그쪽이 저 먼저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더 먼저 튈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투심이 대단히 좀 위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요, 2151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나 싶었더니 장 마감 무렵에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온 상황에서 일단 상황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24포인트 정도의 하락, 1%가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이 무려 3% 이상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 쪽에, 코스닥 쪽
쪽의 움직임이 좀 더 많이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640.9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요. 환율이 오늘 좀 많이 출렁였는데 117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1170원대에서 장중 뭐 12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117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봤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점도 오늘 하루 증시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였습니다.